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증평, 진천, 음성군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승준입니다. 선거방송 토론회는 짧은 선거기간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힘든 만큼 유권자들이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한 후보들께선 자신이 준비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는 시간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 토론은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청주 MBC와 충주 MBC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의 후보자 자리 배정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 함께한 후보들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 더불어민주당 임혜종 후보,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는 1분간 기조 연설을 하고 사회자 공통질문 두 문항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이후 후보들은 각각 2분간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후보는 한 번씩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들은 각자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상대 후보와 질문과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기회가 5분 동안 주어집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전 합의대로 마이크가 꺼지고 사회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증평, 진천, 음성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후보들은 1분 동안 본인을 소개하고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경대수 후보를 시작으로 김영국, 임혜종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존경하는 증평, 진천, 음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경대수 후보입니다. 지난 4년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비 예산 1조 9,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언론은 제가 대정부 질문 등 견제활동, 법률안 통과율, 특교세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모두 10위 안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 보도해왔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지난 4년간의 보람이 있던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서 집권 여당에 힘있는 재선 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더욱 성실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김영국 후보입니다. 영국신사 김영국입니다.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지지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대역전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큰 음성 국민 여러분, 음성의 자존심과 상권이 살려있는 문제입니다. 음성의 아들, 이 세 후보 중에 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제게 몰표를 주세요. 이번에 책임지는 정치인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계시는 증평 군민 여러분, 임기 4년 내내 증평 군민들을 큰형님처럼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또 유 전 군수님이 계시는 진천 군민 여러분, 임기 내내 유 전 군수님과 진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임지는 정치, 진심을 다하는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혜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임혜종입니다. 저는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중부 3군을 지역구로 이번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부 3군은 성장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공직에서 배운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손잡고 일하겠습니다. 저 임혜종 중부 3군의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임혜종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9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증평과 진천, 또 그리고 음성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되는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김영국 후보부터 차례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 모든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죽, 삼성, 금왕에 이르는 4차선 도로를 뚫게 되면 일죽에서 금왕까지 20분 이내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 중부 상권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늘 말했던 무상 임대 산단의 방법을 통해서 무상으로 업체에게 산업단지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업체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골라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진천에 중부 물류단지를 크게 형성을 해놓으면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물류단지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중부 상권으로 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도권에 밀집되는 업체들에게는 법인세를 좀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물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부 상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세금 많이 거둔 돈을 가지고 이 중부 상권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돈이 만약 남게 되면 그 돈을 이런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농민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기금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번 공약 중에 한 가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고 그래서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서 업체들이 우리 중부 상권에 많이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임혜종 후보에게 2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에는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정도로 심각합니다. 교통 혼잡, 대기 오염, 환경 오염 아주 피해가 막대합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은 수도권의 국토 면적의 10%도 안 되는 지역에 50%의 인구가 살고 있고 50%가 넘는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세종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일부 이전하였고 각 지방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기업을 더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중부 3군 같은 충청권이 최고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오랫던 기업도 철수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이 정부가 계속 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우리 모든 충청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서 지난해와 같은 1천만 반대 서명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대수 후보 차례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 제19조에 국토의 균형 발전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봅니다. 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대정부 질문 세 차례 모두 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수도권 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권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 관해서는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와 같은 수도권 완화를 추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역대 어느 정권이나 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이고 여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택지지역 내 제조업 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것이 다양한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충청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끝까지 우리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300여 기관에 지금 공공기관 중에 115개의 공공기관만 지방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도 지방 이전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방에 공장 증설을 하면 세제 지원 또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또 기업 지방 이전 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비수도권 지역의 발언 시간 발전을 조마됐습니다. 네,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인 음성 꽃동네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늘고 또 지방 재정의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복지 분야 재정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은 임혜종 후보부터 차례로 2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이 정부의 선심성 복지 공약으로 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듭니다. 예산이 듭니다.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축출됐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죠. 대선 공약에서도 기초연금, 국가 보육 뭐 이런 것들 다 파기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리고 복지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으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중부 3군에만도 89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 돈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올 한 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년세세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 더 걷고 쓰는 거 덜 쓰고 하는 게 복지 재정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결국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낮춰준 세금 정상화시키고 또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출 분야에서는 결국 재정개혁, 복지개혁을 통해서 아껴 쓰고 효율성 있게 쓰고 해서 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제구조개혁, 재정개혁에 저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은 경대수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복지 수요 증가가 지금 최근 1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8.1%로서 정부 총 지출 증가율 5.6%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혜종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더민주 역시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 고교무상교육 등을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 5년간 총 29조 원을 포함해서 이 공약을 다 지키려면 147조 9천억이 필요하다는 그와 같은 계산이 나온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조세 부담률을 2, 3% 올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조세 부담률이 18%인데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이 연간 77만 원, 4인 가족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 복지, 조세 등 3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국민연금 기금 활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해결이 정말로 난망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차별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분께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예방접종비가 비싸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제대로 맞지 못하는 폐렴 국인 예방접종을 고령자들에게 무료로 국가가 접종시켜야 된다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그 법안이 통과돼서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들 340만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만이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지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적이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국민들께 확실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용국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업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FTA로 돈을 버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체 이런 업체들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그만큼 손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업체들로부터 법인세를 올려서 이 세금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아까 말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역시 세금을 올리면 거기서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방에 내려와 있는 많은 이 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이런 그 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역시 복지세를 신설을 해서 여기서 복지 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업체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지방에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부 다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방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뜯어내서 그걸로 복지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담배라든지 유류세 같은 것에서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조정이 됐는데 그 역시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을 해서 복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지에 관련된 많은 자금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몰라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복지사를 많이 양성하게 되면 국민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긴급의료지원비라든지 또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지원제도를 양성해서 복지사를 많이 양성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대수 후보부터 2분간 공약을 발표하시고요. 다른 후보들은 한 문항씩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경대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을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 걸려있는 중부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장하고 청주, 증평,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충청 내륙고속화도로를 2020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철도를 기획기간인 2019년 내에 완공하고 또 중부 내륙철도 감곡역에서 혁신도시 청주공항,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진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 노선을 신규로 만들겠습니다. 국도 34호선 연계한 제2경부고속도로 중북 내륙 연결도를 구축하고 음성읍과 신리아시 국지도 승격을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힘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각 군별 산업단지를 신규로 추진하고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소규모 공당단지의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증평 에듀팜을 2019년에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복지를 위해서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원예가수축사에 관련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보급에 진력하고 중소형 LPG 저장소를 권역 단위로 설치해서 연료비를 대폭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세대가 함께 웃는 육아복지, 노인복지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쉼터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 보육지원 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 중증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인재 양성 대학을 유치하고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 예산, 지역 현안을 시원하게 해낸 그 경험만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경대수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김영국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시죠. 제가 이제 경 후보님에 관해서 이제 의정 보고서도 관찰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건축이나 건설, 뭘 짓는다든지, 이런 공약은 많고, 또 의정 보고에서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 보고서가 많이 있긴 한데,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네, 경호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공약들이 우리 군민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그와 같은 공약들입니다. 우선 중부고속도로 확장만 해도 호법 인터체인지부터 지금 대소 인터체인지까지는 실시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대소 IC에서부터 남이 분기점까지도 지금 이제 기본 그 조사 중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확장이 안 돼서 동맥경화증이 걸리고 정말로 정체가 돼서 우리 그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리 그 군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또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혜택을 받는 그와 같은 공약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이 각 그 소재지 중심지에 그 같은 상권을 다시 바꾸고 또한 그 저 난개발되어 있던 지역에 정비를 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생활 환경도 개선하는데 그것이 왜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그 폐렴 예방 접종 주사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공약이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질문과는 정 뜻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임혜종 후보에게 보충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 후보께서 많은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지도 많이 하겠다, 농업도 많이 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SOC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해 됐는데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안 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동시에 추진하기에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같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관해서도 의견을 냈지만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 공약 1호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 3군에 또 공약 1호로 정해서 이것을 중앙당의 저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중앙당에서 정책위를 거쳐서 심사 끝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집권당이 약속을 하면은 정부도 반드시 이 집권당의 약속을 또 들어주리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번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네,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질문 시간, 보충 질문 시간 30초이기 때문에요. 네. 답변은 다 1분 30초 활용 안 했더라도 김 후보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김영국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업단지의 목적은 고용의 창출이 되고 그 주변의 경제효과가 발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산업단지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무상임대산단의 형태로서 이 국유지나 군유지를 상대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도 충북 때 분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군에 있는 성모병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민관 기업이 합동하는 그런 형태로서 운영해 나가고 만약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100% 국비로 보존하는 형태로 할 것입니다. 또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할 때는 보건의료원 형태로서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해서 일반 병원들을 역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평에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종합운동장을 만들 것을 공약합니다. 그리고 유일금광, 이 금광이죠. 금광에 유일금광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그냥 뭐 문을 닫을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장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금을 직접 채취해보고 하는 그런 체험장 또는 기념관으로 만들 것을 공약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정리라든지 통동리를 통해서 많은 친환경 레저 시설을 만들어서 이 관광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중부상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국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임혜종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죠. 네, 산업단지가 필요한 건 아는데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래서 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무상임대 방식의 산업단지를 하겠다 하는데 실은 무상이라는 건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은 누가 부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서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나 군유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국비를 끌어들여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물론 많은 돈이 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업체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약간 처음에는 임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을 매년 평가를 해서 경영을 잘하는 경우에는 그럴 땐 무상으로 변형시켜주는 것이죠. 혜택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또 임금이 밀리지 않고 또 그 주변에 경제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의 주 목적은 분양이 아닙니다. 그 분양에서 군대에서 그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고용 창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업체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전국적으로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경대수 후보께 보충 질문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그 김영국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 시원시원한데 그 실행 방법이 정말로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실행 방법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국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무상임대 분양을 하겠다. 이와 같은 얘기가 과연 가능한 건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평 종합운동장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이제 지난 19대 때도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 증평 조합운동장에 대한 물으시는 거죠? 네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상식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즉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방법은 어떻게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 많은 자치 지역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없는 그런 자치 지역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로 가면 얼마든지 이런 불평등한 즉 우리 증평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특별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일반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교부금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비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찾아보면 이런 그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기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이것이 자금이 집행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 상식의 문제입니다. 많은 자치기구가 전부 종합운동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증평만 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현보다 당위성을 따져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혜종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의 공약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 3군을 수도권 및 청주 세종권과 협력 경쟁하는 독자 발전 권역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부 3군을 이 국토의 중심입니다. 또 충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세종, 청주권과 협력 경쟁하면서도 독자적인 발전 권역으로 구축해서 지역의 백년 대계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부 3군은 기회이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부 3군이 이 아까 언급한 세 권역의 변두리로 남느냐 아니면 협력 경쟁하는 독자적인 발전 권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느냐 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중부 3군이 현재 처한 위치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권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 중부 3군에는 2020년 목표인구 4만 2천 명의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진천지역 일원에는 국가대표 선수촌,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전국에서 유일한 그 국가 기능이 입지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수도권, 청주권, 세종권과 서로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이어주는 각종 인프라나 산업 기능들을 충분히 수용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아니라 독자 발전 권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임혜종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엔 경대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시죠. 우리 임혜종 후보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지금 공약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의 기능을 이렇게 완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천읍이나 광해면 또 대소면 등 인근 지역과의 그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룩하실 건지 그 빨대 효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능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전시키도록 하는 게 행복도시고 또 10개 혁신도시입니다. 그래 우리 이 중부 3군에도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그 혁신도시가 그 자체 개발로서만 끝낼 일은 아니고요.
이 혁신도시를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특성과 이 지역에 있는 제조업의 특성과 연계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또 이미 이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R&D 시설 또 각종 테스트베드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태양광 특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부 3군이 광역 태양광 특구의 중심이 되도록 해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관이 함께 노력하면 관련 주변 지역도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엔 그럼 김영국 후보가 보충 질문을 좀 해 주시죠. 임 후보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물론 최면으로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꿈에도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르신분들이 알으셔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지금 이 주제와 관련된 주제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기 제가 공약으로 제가 본 것입니다. 예, 임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네네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이 발표한 공약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근데, 전체적인 지금 네. 그 내용이 꼭 하나에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라는 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겠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재벌과 중소기업. 각종 그 양극화 현상이 있죠. 그 양극화 현상이 있는 속에서, 서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부 혁신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도 결국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는 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지방 분권 정책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걸 각 지방에 균등하게 끌어내려서 발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후보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서 보다 더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해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인신 공격성 발언을 좀 삼가주시고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이 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편중된 진행을 막기 위해서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각각 후보에게 최소 한 번 이상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각 5분이고요. 주도권 토론은 김영국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 후보님에게 좀 불만인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사계군이었죠. 사계군이 골고루 모든 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편중돼서 그것도 괴산적으로 너무 편중돼서 모든 것이 집행됐다는 것이 제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경 후보님이 국회 중에서도 농식품부 소속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음성에서 올라온 이 공모 또 각 군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 채택된 걸 보면 음성군에 577억을 4년 동안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증평은 268억, 진천은 386억입니다. 자, 그런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괴산은 네, 죄송합니다만 그 표는 좀 내려주시죠. 네네, 예, 사면 네. 규칙에 따라서 표는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괴산은 200억이 좀 넘어야 되는데 755억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평등하게 괴산적으로만 너무 몰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1인당 군 예산이 음성쪽에 501만 원이고 증평에 565만 원, 또 진천에 5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괴산 쪽에는 1026만 원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좀 치우친 그런 그 형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의정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드렸는데 이거 자 김부님 그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의 기회를 좀 듣고서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지난번에 들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치우지 말고 해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의정보고서에서 80억 44억이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수령액은 1억 6,500만 원이라고 경부님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합계 129억 원인데 실제 수령한 것은 1억 6,500억이다라고 1억 6,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보고서에 1억 6,500만 원이라고 적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129억이라고 총 사업비를 적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된 거 그것이 1억 6,500만 원인데 이것만 적어야 의정보고서가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부님이 간단히 그냥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이게 타당하다라고 자꾸 질문하시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의정보고서 전체가 자, 김원희 질문이 3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경호부님한테 답변의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그 농식품부 공모사업법은 계산은 읍면수가 많은 완전 농촌형 그 지역이고요. 또 음성 진천은 거기와 좀 다른 그 성격이 있고 증평은 일읍일면 아닙니까? 그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그 각 그 예산을 사람 수로 나눠서 어느 계산은 뭐 천만 원이 넘고 음성은 500 몇만 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은 국고보조금 중에 국회의원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있고 당연히 노인연금 등 자동으로 내려오는 기초복지 예산이 있고 또 행정자치법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방세라고 해서 음성 군수가 이렇게 걷는 돈이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제가 야단을 맞으려면 도지사 소화대 야단 맞아야 되고 음성 군수도 와서 여기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기준대로 하면은 말이죠. 지금 그 청주시를 인구수로 나누면 23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원 4명이 236만 원 그러면 확보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면 500만 원이 넘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죠. 자,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리를 예를 들어서 사람 10명이 있는데 100억짜리 꼭 필요하다. 100명이 있는데 100억짜리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 수로 나누면 균형을 맞추려면 10억짜리를 잘라야 됩니까? 부실공사해야 됩니까? 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정보고서에는 실제 집행된 그것도 집행된 총사업비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보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니까 이렇게 큰 사업이 추진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이거고 제가 확보했다는 4년간의 6,500억 원 실제로 국비를 확보해서 군으로 내려간 돈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지 무슨 모습을 허위하는 겁니까? 전관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119억이라고 혐의 없는 결정을 내린 건데 총사업비하고 국비의 그 개념도 혼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총사업비 119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집행된 것은 1억 6,500만 원이라고 총사업비는 집행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는 군비도 들어가고 이와 같은 큰 규모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김영국 후보의 주도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혜정 후보께서 주도 토론을 하시는데요. 정해진 규칙대로 다시 한번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저 김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후보께서는 1월 달에 늦게 출발했지만 많은 지지를 얻고 계신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신 비결이 뭔지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약 중에 보니까 충북도청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접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 TV토론에 제 진정성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주의 인구가 현재 83만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인구가 158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청주 인구가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100년 전에 듣겠습니다. 네. 경호보님께 공약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한 것 중에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잘 안 들립니다. 여기서. 1번 공약이 있는데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및 조성을 약속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생산업단지는 처음에 국가산단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공약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시종 지사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와 같은 산업단지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수와 협의해서 지방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 이행이 안 됐고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흡연율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담배값을 2,500원짜리를 자그마치 4,500원으로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렸는데요. 지금 과연 1년여가 지난 지금 흡연율이 줄어들었던 효과는 별로 없고 담배 세금만 올렸지 않았느냐.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데는 성공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과연 얼마고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또 금연 성공률이 얼마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 임혜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농어촌 지역의 흡연 인구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서민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흡연율을 좀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담배값에 혐오 사진 싣고 그러는 과정도 그와 같은 네. 노력의 하나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실은 금연 성공자,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가 2015년도에 40%고 2014년도에는 오히려 42%로 오히려 금연 성공률이 더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부자한테는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내려주는 등 법인세 감세를 해주고 결국 서민 증세, 담배값이나 소주값 이런 걸 통해서 국고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 획정 과정에서 계산군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계산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선 투표 반대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투표 거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각수 군수는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초 주고 답변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 책임입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엔 토론의 주도권을 경대수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우선 김영국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국 후보는 음성군 예산 1조 원 시도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충주시가 인구가 21만 명입니다. 21만 명의 그 인구가 5,600억에서 8년 동안 2,400억이 올라서 이제 8,000억의 예산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평균 6.5% 예산이 매년 증가할 때 8% 이상 증가해도 한 해 평균 300여 원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또 국고보조금 중에 기초복지 예산, 사업 예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4,700여 개 본 예산을 가지고 어디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늘려갖고 지금 1조를 만들겠다는 건지 한 가지 좀 기억해 두실 것은 지방교부세의 부분은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드는 역할을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답변을 주시죠. 네, 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1조 원을 넘기겠다는 그런 그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물론 국회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따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또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케팅 마인드예요. 마케팅 마인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왜 타당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증평, 진천의 그런 장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것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브랜드를 강조한다든지 또는 뭐 고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 더 추가 질문 예. 다른 분들한테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영국 후보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중평의 종합체육 종합운동장 부분은 군에서 자체 부담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임혜정 후보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비 후보 공보물 보면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약이기도 하죠. 그 내용 중에 민간 대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고 청년의 대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을 가중화시키고 다른 연령대와의 역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문가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민간 대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의무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했었는데 시행 5년 만에 2004년도에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또 그 자리를 주는 게 결국 질이 낮은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청년들이 그 자리 결국 질 낮은 일자리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효과 등등의 역효과를 이게 폐지가 됐는데 우리 임혜정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IMF 이후에 최고 수준이 12.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까지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한테 아무 희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뭔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70만 개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솔선수범해가지고 한 35만 개를 만들어달라고요. 그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에 대한 대기업, 얘기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은 또 실패가 명확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헬 조선을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새누리당의 그 정책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앙당 그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발언은 기조연설과 역순으로 임혜종 후보부터 시작해서 김영국 경대수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증평, 진천, 음성 군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중구 3구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예산 경제 전문가 저 임혜종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부 3군을 새롭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중부 3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국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제 지지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대역전 드라마에 참여해 보시죠. 제 아버님을 키워주신 음성 국민 여러분, 음성의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제 아버님에게 많은 후원을 주셨듯이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늘 홀대받아온 증평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거 진천의 진천 국민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군으로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대수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두 팔 걷어붙이고 힘있게 밀고 나갈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랜 기간 호흡하며 살아온 기호 1번 새누리당 경대수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률, 예산, 농촌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능력을 보여준 경대수 후보입니다. 힘있는 집권여당 재선의원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이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증평 진천 음성군 후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3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쪼록 후보자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